아, 그리고 아까 우리 또 PD한테 들어보니까 유튜브 한다고 그러던데 100만이 넘는다며 검색을 해봤는데 이틀 전에 올린 영상이 50만이 넘어. 야, 섭이 이거 대박이다. 그건 있어인데. 옛날 같으면 죽탱이 바로 날아갔어. 아, 오늘 그 와본 곳은 홍대인데 옛날에 형이 또 존나 홍대 많이 왔거든. 그 클럽거리 있잖아. 클럽거리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코쿤 되게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일단 코쿤 같은 경우는 뭐 하는데 지금? 그 코쿤이 아니고 코쿤이라고. 오늘 근데 그 가볼 곳이 뭐 어디 홍월? 근데 그 사장님도 유튜브라며. 몇 만인데? 100만이요. 100만? 내가 지금 몇 만이지? 77만. 아니지. 이수만. 천진난만. 오스만. 어스텐. 아이고 사장님, 아유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아이고 옛날 같으면 죽탱이 바로 날아갔어. 어쨌든 오늘 존나 홍대 홍월 뭐 술집 가볼 건데 뭐 빨간 달인가 홍월 우리 가보자고. 일단 메일을 존나게 보냈어 그냥. 아니 메일을 무슨 1초에 한 번씩 보내니까 스팸 메일인 줄 알았는데. 일단 여기 왔는데, 야 여기 보니까 상권이 좋네. 여기 보면 썰세권이야. 썰세권 원래 썰파 앞에 이렇게 딱 있으면 썰세권이라고 하는데, 여기 홍월포차. 글자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주화체 이런 거 좀 쓴 거 같은데. 주화체 맞지, 편집자? 맞냐고. 맞아, 아니야. 몰라? 야, 월급 2조씩 주잖아. 옛날 같으면 탱탱 죽탱이 날아갔어, 이씨. 아이고, 사장님. 가자고. 아! 장난이야, 장난.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아, 네, 사장님. 아, 네, 저 장난이시게. 네. 아니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 장난이신 메일로 매일 수백 통, 거의 수십 통 보냈더라고. 그게 뭔 소리예요? 원앙 소리. 일단은 뭐 이 가게 솔루션 하기 전에 뭐 말 좀 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년생이에요? 92년생이요 어? 나랑 동갑이네? 몇 월 며칠인데? 네, 1월 26일이요 어? 나 2월 10일인데? 음력으로 며칠이에요? 올해 기준이면 2월 16일이죠 어, 그럼 내가 2월 10일이니까 내가 더 빠르네. 어, 반말할게. 본인은 양력으로 하고 지금 저만. 옛날 같은 죽탱이 바로 날아갔어. 저 근데 이 가게 이름이 홍월이잖아. 홍월. 홍월이 뜻이 뭐예요? 그 홍대에 있는 달도 되고 붉은 달도 됩니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 이중간첩이네. 그러면 보자. 이거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디자인 자체가, 이건 뭐 붉은 달 같은데 이런 것들 뭐 색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3D 스캐닝을 해가지고 빔 프로젝트 쏘는 겁니다. 오, 야, 이거 되게 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 MZ들이 되게 좋아하거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민감하시다 보니까 이거 사진도 많이 찍죠? 홍월 시그니처 포토존이에요. 어, 맞아. 솔직히 이런 것들 우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인테리어에도 이거 보면서 되게 자극받고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 진짜 칭찬해줄 부분이야, 인테리어 같은 걸로. 그리고 하나 좀 뭐 지적해주고 싶은 거는 여드름 같아. 그리고 약간 지금 또 보니까 다리 점점 지고 있네. 어,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냥 하는 인테리어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달 저무는 거 보면서도 술 마시면 되게 좋은 거고. 어, 되게 그런 부분 좀 칭찬해 주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하나 지적해 주고 싶은 거는 이거 손님을 위해서 만든 거 맞죠? 네, 맞아요. 어, 손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막 늑대 인간 같은 손님 오시고 이거 늑대로 변하면 어떡해? 아우! 아우! 너 생일 나보다 느리지? 아우! 어, 테이블은 괜찮네. 기자 보면 또 수납 공간. 어, 있어? 오케이. 테이블도 이게 모양 자체가 엄청 중요한데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게 존나 뭐랄까 사람들 옹기종기 모일 수가 있거든. 또 이게 뭐 각진데 네모난 테이블이 앉고 이러면은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테이블 동글동글하고 많이 배치한 거 되게 합격이야. 어, 황국보채 생길 것 같아. 아, 그리고 아까 우리 또 PD한테 들어보니까 유튜브 한다고 그러던데 100만이 넘는다며 검색을 해봤는데 이틀 전에 올린 영상이 50만이 넘어. 야, 섭이 이거 대박이다. 그건 이섭인데. 옛날 같으면 죽탱이 바로 날아갔어. 저 그리고 지금 개명해가지고 조섭이 아니라 우남입니다. 나 우남 아파트 살아. 야, 뭐 인테리어 뭐 확실히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 뭐야 이거? 고리가 열심히 안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죽탱이 날아갔어 이 양반아. 오, 룸이네 룸. 여기가 이제 친구들끼리 시크릿하게 놀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저희가. 오, 좋네. 이거 완전 프라이빗한 룸이네 룸. 네, 맞습니다. 룸. 에? 룸. 지금 뭐 하세요? 너 원피스 안 봐? 룸. 안 보는데요. 너 이 가게 매출 오늘 한번 샴블즈 한번 해볼까? 에? 감마 나이프. 일단은 음식 이제 닭 한 마리 하나 시켰는데, 어, 일단은 나 또 그게 있어. 어, 일단은 이거 합격. 어, 일단은
자, 일단은 좀 기다려. 아, 이거 티오도 잠깐 뭐 하자면, 티오도 내가 또 대표님하고 또 친해가지고, 내가 티를 주문하다 영어로 뭐야? 티오더지? 그냥 티오더고. 오케이, 일단은, 뭐 손님 삼아라. 이것도 많이 또 사랑해주시고, 은연장 말고 얼콤장. 그리고 나 닭 한 마리 시켰는데, 프로토스 닭 한 칸 줄여서 뭐예요? 닭 한이죠. 닭 한 마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일단은 뭐 이거 닭 한 마리 비주얼은 나쁘지 않아, 존나.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 집 닭 한 마리의 이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저희 닭 한 마리는 그 다른 매장과는 다르게 간이 다 배어 있어가지고 술 먹을 때 딱입니다. 오, 그러니까 뭐 딴 데 가면은 사실 이렇게 그 닭이랑 이제 따로 노는 데가 많긴 한데 뭐 이거 먹어보면 알 것 같고. 그럼 이거 먹다가 육수 부족하고 이러면 어떡해? 육수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이라고? 내가 이래서 무한 리필 아무 때나 갖다 대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기 최대 그 몇 명이서 마실 수 있어? 술 몇 명이서 마실 수 있어 지금? 저희 5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뭐 씨름 뭐 50명 와가지고 하나 시켜놓고 계속 리필이요. 여기요 주문 주문 리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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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주문 리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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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주문 여기요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주문 홍월 사장님을 파면에 처한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일단 뭐 백문이 불여 쉽게는 아니겠어. 일단 먹어보는 게 최고지. 혀독염은 362도. 이거 17호 닭이네. 9호입니다. 옛날 같으면 죽탱이 바로 날아갔어. 일단 칭찬해주고 싶으면은 닭이 되게 야들야들한 게 진짜 아까 말한 대로 간이 되게 잘 배어있고 씹으면 씹을수록 안에 고소한 맛이 나와가지고 먹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는 맛이긴 한데 닭 한 마리면 닭 한 마리면 또 프로토스야 뭐야 저거야 종족이 저겁니다. 근데 왜 닭 한 마리를 닭학한 이렇게 죽게 날았어 일단은. 일단은 합격이다. 근데 살이 없나 살이? 야, 여기 칼국수 살이도 같이 제공돼요. 응? 살이? 그럼 종교가 뭐예요 종교? 무교입니다. 근데 왜 살이 있다고 해서 그럼 불교의 용어인데 그거. 야 근데 이거 칼국수 살이 이거 생면이거든. 이거 이제 관리 진짜 잘한 거야. 칼국수 이거 무슨 칼로 만들었어? 예? 뭐 일본도로 만들었어? 단검으로 만들었어? 아니면 쿠쿠리 이거 나이프 이걸로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어? 밀가루로 만들었죠. 아니 이 사람아 그러면 칼국수를 칼로 안 만들고 밀가루로 만들면 계란빵에 계란 들어가겠다. 계란이 원래 들어가는 건데. 감자 나이프! 그리고 이게 구색이 좋은 게 이게 감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이렇게 뭐 팽이버섯이랑 이거 데코를 잘했네. 감자 이거 아삭아삭해 괜찮네. 아직 안 익었는데. 아 일단 너무 잘 먹었고 일단은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우리 자영업자들끼리는 전부 다 이제 그 한 동료예요 동료. 응. 그러니까 우리 웅남이도 이거 주변 가게 상권들 사람들은 다 친할 거 아니야. 동료끼리 그냥 진짜 도와주고 뭐 빌려줄 것은 빌려주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잘 자영업자끼리 잘 됐으면 좋겠어. 넌 동료끼리는 진짜 뭐 바라고 이러면 안 돼.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나왔어 이거 대충 뭐 2만 얼마 나온 거 같은데 기본이다. 5만원. 아 감사합니다. 어, 어디 가세요? 우린 동료니까!